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생활 습관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박종훈입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중해 식단이라고 그러는 그런 식사 요법은 고혈압, 당뇨병, 암, 심장병 예방은 물론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채소하고 올리브유, 통곡물, 콩류, 견과류를 많이 먹고 생선, 가금육을 적당하게 먹고 빨간 고기 종류는 적게 섭취해서 구성됐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30분 이상 숨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정도의 중등도 이상 운동을 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40%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뇌가 작동을 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수면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뇌에 있는 임파선 흐름 장애로 인해서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뇌가 위축되면서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수면 장애하고 뇌 크기의 상관관계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서 분명히 나타나고요. 낮에는 명상이나 가벼운 신체 활동하기, 이 비타민 D 생성과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위해서 선크림 안 바른 부위를 햇볕에 한 20분 정도 쪼이면서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이 멜라토닌에 의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교류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친구와 자주 만나든지 혹은 가족, 마땅치가 않으시면 자원봉사라든가 종교단체, 또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넓히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치매의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세가 좀 드시면 이게 귀가 조금 청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청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난청, 듣기가 어려운 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치매 발생률이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고도의 난청 경우는 한 5배까지 높아집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청력 손실을 메꾸기 위한 보청기를 착용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치명이 낮은 게 잘 입증된 연구가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착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염된 거나 미세먼지를 피해서 좋은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에서의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공장되는 가스, 미세먼지 등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를 잘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폐나 혈액에 염증을 일으켜서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약 한 20% 낮다는 연구가 캘리포니아 연구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또 머리를 자꾸 반복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기억력이라든가 정보 처리 속도라든가 사고력, 추론 능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독서를 한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고록을 쓴다든지 혹은 뭐 시나 소설, 저는 뭐 환자분들한테 보시는 연속극의 다음 해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한번 대본을 써보라는 것도 많이 합니다만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뭘 만들어 공예 같은 만들어 본다는 거, 퍼즐 같은 걸 만들어 본다는 것도 굉장히 그런 취미를 가진다면 머리를 자꾸 쓰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3번 이상 뇌진탕을 겪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돼 있고요. 뭐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매는 거고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프로에서 뭐 무릎 보호대를 꼭 하시고 어르신들은 낙상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균형 잡기 운동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일주일 세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균형 잡기 운동은 벽을 쓰고 한 발을 쓰기나 의자를 잡고 한 발 섰다 반복적으로 외발로 쓰기 같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를 혹시 넘어졌다든가 할 때에는 병원을 가셔서 그것이 합병증이 없는 거 하는 것을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담배나 술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전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뭐 잘 아다시피 뭐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뇌혈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흡연은 처음부터 아주 하시지 않는 게 좋고 지금 피신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간접흡연, 옆에 사람이 피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자가 사용한 화장실이나 혹은 그 옷이나 말에서 숨에서 나오는 그것들도 그 노출되는 걸 3차 흡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주는 많이 마시면 필름 끊어졌다 그래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알코올성 치매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술을 대장암의 1급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 약간의 비만이 있는 분들은 그걸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혈관뿐만 아니라 뇌혈관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수축기혈압이나 이완기혈압을 뭐 수축기혈압 10mm, 뭐 이완기혈압 4mm만 낮춰도 치매 발병률이 한 13%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인지 알면서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그 혈관이 망가지는 걸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뇨도 잘 조절하셔야 되고 고지혈증도 역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만은 모든 그런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나 또 좀 예민하셔서 긴장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치매가 잘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뭐 개개인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고 만성적으로 쌓여있는 것은 역시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책을 적당히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운동이나 혹은 취미생활이나 호흡 명상 같은 걸 이용해서 푸시는 것 꼭 필요합니다.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시면 치매에 대한 위험을 상당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없는 100세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